안녕하세요. 저는 아모레퍼시픽 오산의 선임영양사 박미선 프로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일평균 1,700씩 정도 나오는 어린이집하고 카페 그리고 저희 사내 식당 이렇게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작년에 입찰을 하게 됐었는데 입찰을 하게 됐다는 거 굉장히 불만사항이 계속 쌓였다는 뜻이고 그 원인이 뭘까 새로운 점장님과 계속 상의를 했어요. 일단은 선임 영양사가 된 경우도 처음이고 재계약을 하라고 큰 감투를 쓰여주시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재계약을 무조건 해내야겠다.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겠다. 그런 책임감으로 좀 임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해낸다. 고객사 담당자분과 소통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들의 불만이 우리가 뭔지 몰랐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식당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통해서 좀 개선해 나가자. 그래서 저희가 메뉴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일단은 2주 후에 메뉴를 제가 짜가면 그 메뉴의 질감이라던가 색감, 제철 메뉴, 뭐 식자재가 들어갔는지 조화로운지 고객들이 좀 좋아하는 식재료인지 상의를 하고요. 그리고 뭐 새로운 메뉴가 나간다 싶으면 그에 관한 사진 같은 것도 따로 찾아서 같이 이렇게 첨부를 해드리고 이 메뉴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어떤 맛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그런 설명까지 해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2시간이요? 힘들진 않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그렇게 메뉴 회의를 진행하고 나서부터는 고객 만족도가 좀 높아진 게 저희도 느끼고 저희도 고객사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좀 고쳐주세요. 이런 어려움들 그런 것도 좀 어필하기도 하고 고객사 담당자분도 되게 좋아하시고 얘기를 계속 꺼내주시고 저희는 또 개선을 해나가니까 식당이 계속 좋게 발전되고 있으니까 서로 되게 윈윈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어요. 저희 사업장 특징 중에 하나가 고정 시간대에 그분들만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몇 년째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업체가 식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타임에 오시는 협력 업체는 항상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메뉴 품절이라던가 메뉴 변경.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부터 도입하고 있는 게 이길 메뉴 선호도 조사라는 걸 하고 있어요. 내일 제공될 메뉴를 미리 게시를 해놓고 드시고 싶으신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다음날 식수 준비를 할 때 반영해서 최대한 시차돌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반기에 10kg 정도를 감량했었는데요. 제가 영양사로서 제 식단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영양사답지 않은 식단으로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먹고 있고 건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몸에 좀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다이어트 요리, 건강식에 대한 요리를 조금 공부해서 매일매일 해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 사업장에 적용을 시켰죠. 1종이었던 샐러드식을 2종으로 샐러드와 건강식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뷰티에 관련된 사업장이다 보니까 고객님들도 다이어트나 이런 외적인 거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50에서 80씩 정도 판매하던 것들이 이제는 거의 80에서 150씩까지도 판매량이 많이 늘었고요. 오늘 샐러드식이나 건강식에 제가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좀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어떤 메뉴를 좀 먹으면 좋을까요? 이런 컨설팅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럴 때는 조금 코칭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건강식 맛집이다. 오늘 정말 구성 완벽했다. 이런 의견 남겨주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일단 먹어보고 검증된 메뉴로 구성하다 보니까 고객님들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SNS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정보를 좀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 한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저희 사업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메뉴라던가 뭐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플러스 코너 메뉴들 이런 것들도 업로드를 해볼까. 그래서 다른 영양사님들도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저도 뿌듯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고객 만족에 하나가 있겠다. 당신을 히든 히어로로 선정합니다. 사실 저희 사업장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상인데 가장 시끄러운 제가 받은 것 같아요. 1년 동안 고생하느라 다들 지쳐있고 새로움에 대한 갈증이 좀 있는데 이렇게 상 주셔서 다시 동기부여가 된 것 같고 더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불가 히든 히어로입니다.